남자 30세 닭띠 사주 감정합니다. 개유연 갑자월 임오일 정미시 대운수 7 개의 임술 신의 경신 기미 무어 정사 병진 을묘 갑인 대운입니다. 임오일주가 닭띠의 지달의 말날에 양시에 태어났습니다. 임수 일간은 큰 바다입니다. 큰 한강, 큰 물, 지식이 있고 마음이 깊습니다. 이 큰 임수가 자월, 겨울이죠. 한겨울에 태어나서 을지를 등용해서 신앙한 사주입니다. 사주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설계하는 나무가 하나, 재물을 나타내는 하, 불이 두 개, 갈로, 자식을 나타내는 토가 하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수생목, 모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오행, 산생, 주름 무채 되어서 사주가 되길 난 사주입니다. 큰 수,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자월은 양인입니다. 양인. 격국은 양인격이죠. 을지를 등용해서 신앙하고 제왕 왕인이죠. 그래서 신앙한 사주에 격국은 양인격인데 대장부 사주입니다. 양인은 행보를 맡은 살로서 강렬 항폭 성극을 나타낸다. 사주 중에 양인이 있으면 인생 행로에 장애가 많다. 그러나 강렬 항폭을 나타내는 별이므로 드물게 보는 부세출을 계획을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린다. 조직에서 군인, 경찰, 운동선수 이런데 큰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나 고은의 험조가 따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쨌든 간에 양인이 있으면 경찰서, 형사, 운동선수 이런 파란만장한 팔자입니다. 대장부 팔자입니다. 그래서 급제가 양인과 동조가 됐죠. 월지자가 어머니 자리가 양인 급제입니다. 그래서 내시면 경야유한 듯 하더라도 외양은 부드럽더라도 경야유한 듯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정도 좀 적막합니다. 그래서 또 사주에 월지와 일지 처궁이 좌우충이 되면서 일신이 항상 불안전하고 철을 좀 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파가 되니까 일신이 변동이 많습니다. 부모 자리는 급제 식신이 되어서 평생 신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일지 정제니까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고 조상 자리에 연주에 급제 정인이죠. 그래서 초년의 사주 운세는 형제나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만 결과가 좀 좋지 못합니다. 차남일, 이 사주는 차남입니다. 차남. 차남이고 을지를 등용한 급제죠. 그래서 정간이 용신이 됩니다. 정간. 자식 자리에 정미, 미토가 용신이죠. 정간. 그래서 토가 용신이 되고 신은 하, 재성입니다. 일지와 자식 자리 시간에 정제가 있어서 성질이 조급하지만 잡수성가하는 사주입니다.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죠. 사주는 신앙하고 제왕에서 정형적인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굉장히 대길한 상격에 들어가는 부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재간 재물운과 갈로군이 오면은 크게 부귀 할 수 있고 판검사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주입니다. 병원 의사,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살인상정된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신은 정간이고 숫자는 05이 제일 좋은 숫자입니다. 휴대폰 번호에 0, 05, 노란색, 중앙, 여름에 대길하고 이응, 희엇이 대길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27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대기를 하고 니은 디올 리얼 티것이 대기를 합니다. 휴대폰 번호에 0527 00 2 0자와 2자가 제일 좋은 사주죠. 그래서 0527이 대기를 하는 사주입니다. 격국은 양력격이고 용신은 토, 정관, 간성과 재성, 재성은 희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하, 토가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세, 무, 금, 금과 수, 세하고 물은 좋지가 않는 그런 오행입니다. 사주는 오행 산성 주름무취에 대해서 굉장히 대기를 한 사주고, 일지가 도화가 있죠, 도화. 그래서 도화가 태니까 약간은 좋지가 않는데, 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처고, 본인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처예요. 여자는 사주에 일지와 시간에 두 명이 있고, 오미육합이 되어서 재성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이 많은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오미 하가 따뜻한 불이 일지와 중년 말년에 사주상에 불이 들어와서 중말년에 재물이 되기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신앙하고 제왕에서 정형적인 부자 사주입니다. 사주 인정합이 있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일지와 시간이 인정합이 되어서 감정의 흐르기 쉽고 색을 좋아하며 섹스를 좋아하고 고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성질이 좀 평굴하고 노하기 잘하고 신의가 없으며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주색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고 잠이 해가 있으니까 약간 질환이 있는 사주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1세부터 16세 개의 대운은 급제 비견이에요. 6만대 약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이 대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신앙한 사주에 물이 도우니까 이 대운은 흉합니다. 17세 임술 대운은 26세까지죠. 비견 편간이니까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비견이 도우니까. 신앙한 사주에 또 물이 도우니까. 그런데 약간은 인정합이 되면서 요때 약간은 뭐 보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세 운에 인월술 하국되면서 재물이 되게 해서 이 대운에 대박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뭐 병은 의사나 판검사가 될수 있죠. 그래서 17세부터 운세는 좋아지는 운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세부터 36세 신유 대운은 정인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은 또 어머니 기운이 들어와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또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정인이 도우니까. 신앙한 사주에서 이제 뭐더 신앙해지는데 신앙하고 겨울에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미육합이 되면서 정미시기 때문에 하토가 강합니다. 용신이. 그래서 이 대운 또 신앙하지만 더 신앙해지지만 27세부터 36세 사이는 인수 대운입니다. 인수 정인 대운인데 어머니 기운이 도와있어요. 그럼 항상 어머니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학문, 총명해지고 대인의 품격이 있고 자질이 우무당정하고 신망이 있고 자수풍부하고 자산풍부, 복수상정, 무병식재, 산업진흥, 가도번영, 생애에 안락할 수 있는 이런 대입니다. 그래서 27세부터 36세 사이 크게 부귀할 수 있는 대운이 됩니다. 그리고 37세부터 46세 경신대운은
편인 대운이에요. 역만대 이동수가 있고 이 대운은 보통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이고. 그 이사주는 17세부터 대방이 나면서 뭐 판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세 이후에 임술 대운에 술토 대운 인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대박 난다. 그래서 이 사주는 23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입니다. 17세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23세부터 판검사 병원 의사로서 크게 부귀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을지를 등용한 양인이기 때문에 제왕지죠. 내가 신앙하고 편간 23세부터 편간운이 오면서 판검사 사법관 사주입니다. 살인상정 되니까 대박납니다. 37세 경신대운 46세까지 이 대운은 좋지가 않아요. 편인대운이니까 계모가 도웁니다. 그래서 식신을 치기 때문에 밥그릇이 깨지는데 이 대운은 보통이다. 그리고 47세 김미대운에 대박납니다. 김미대운은 정관정관 이때는 판검사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최고 좋은 대운에 오를 수 있다. 47세부터 최정상 대통령도 될수 있는 그런 정관 대운입니다. 정관 대운은 정직 성실하고 명예 권위가 최고 정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대운입니다. 신용 명예가 되길 하고 용모 당뇨하고 더 얼굴이 미남이 되고 이 사주는 정인 정재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재색 겸비한 사주고 굉장히 미남 사주가 될수 있어요. 그 47세부터 56세 사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재물도 도웁니다. 57세 무오 대운은 편간 정재죠. 그래서 편간 갈록과 근력과 재물 재성과 갈록이 도우기 때문에 이 대운도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국회의원도 될수 있고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67세 정사 대운은 정재 편재 천을 기인 대운이죠. 이 대운도 재물이 되기라 하다. 인정 합되면서 재물이 되기라 하다. 77세 병진 대운도 편재 편간이니까 이 대운도 되기라 하다. 그런데 83세 진토 대운에서 신자진 수국되면서 약간 보통으로 갈수 있고 87세 을모 대운도 상관상관 이 대운도 약간 뭐 대기를 하지만 보통이 될수 있습니다. 97세 갑인 대운도 식신시신 대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거진 한 100살까지 운세가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그 원래 이민년은 이 사주는 작년에 운세는 신축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명리에 이익이 많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처궁은 28세, 29세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민년은 비익은 식신이니까 인월술 하국되면서 재물 덩그리가 들어옵니다. 큰 재물 삼합 국위 형성되면서 큰 재물이 되고 비익은 식신을 생하니까 운세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고 결혼운이 있죠. 원래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운세가 굉장히 대기라고. 가을에도 뭐 8, 9, 10, 11월, 12월은 보통이죠. 양력으로. 양력 5월달, 4월은 이제 재물이 대기라고 천을 기인 대운이니까 재물이 돕니다. 6월달, 병오월도 편재 정재니까 큰 재물이 도우고 국가 재정을 장악할 수 있고. 7월달 정미월은 인정합되면서 여자가 들어오고 정관, 재물과 명예 권위가 대기란 최고 대운이 7월달이 될수 있습니다. 8월달 무신월은 역만대 약간 이동수가 있죠. 편간 편인이니까 이동수가 있는데 운세가 보통이에요. 외국을 좀 평역해야 됩니다. 9월달 김미월은 정관 정이니까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9월달. 10월달 경술월도 편인 편간이니까 인월술 하국되면서 재물이 되기도 하고 11월달 신해월은
정의인 비이계니까 대기를 하죠. 12월 달 임자월은 비이경 급제니까 운세가 약간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항상 겨울에는 운세가 보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 운세는 급제 상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운세고, 도화살이 되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운세는 대운이 대기를 하니까 대기를 하다. 32세 갑진년도 대기를 합니다. 식신편관 대기를 하고요. 33세, 34세, 35세 재물대운입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전체적으로 평생 뭐 사주가 워낙 좋으니까, 대장부 사주고 이제 살인상정된 사주인데 사법관 사주입니다. 그래서 23세부터 판검사 병문의사로서 크게 부귀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지금 27세부터 36세 되면은 정인 되는데, 업문의 기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한 직업, 선상직. 그래서 크게 문장으로 이름을 알릴 수가 있고, 이 때문에 굉장히 인성 대운이죠. 정인이니까. 어머니 도움으로 자산 풍부, 무병식재, 여러 가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대운입니다. 그래서 36세까지 대기를 한 운세입니다. 개운법에는 하토가 용신이니까 빨간색, 노란색이 되기를 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남양 풍수가 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신앙하고 물도 많고 불도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대운이 이제 금수 대운이 46세까지 도와 있으니까 일단 하를 써서 이 금을 조금 극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 불, 숫자는 27, 05, 노란색, 빨간색이 되기를 하고, 경운법에는 반환살 반향이 북서쪽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북서쪽으로 두고 자면 좋고, 남쪽은 또 해두극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지가 않습니다. 남쪽 방향이 이제 길 방향이지만은 잠자리 방향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기를 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뭐 사주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기를 한 사주고, 뭐 닭띠에서는 그뭐 호래비살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부귀 잘살수 있고, 도화가 있으니까 약간 주색, 여자를 약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정합이 있고 하니까.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죠. 그래서 이사주는 음망무용 배우, 항상 여자들이 옆에 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있는 사주고.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여자를 대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덕기인이 있죠. 달의 덕이 있고, 천을기인은 뱀이나 토끼, 사묘가 천을기인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양육격인데 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식 자리 시간에 정미시, 정제, 정관이니까 굉장히 좋은 자식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재물과 근이, 명예가 있는 이런 부귀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그래서 굉장히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